안녕하세요. 훈똘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덕분에 광고가 들어와서 경남 양산에 나왔습니다. 양산에 숨은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고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용용테이블이라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양산역에서도 차로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실내 대부분은 화이트톤에 마침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주차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가게 앞에 주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오면 아기 의자도 있어서 이 점은 좋았습니다. 물은 세이프로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생수가 아닌 시원하고 고소한 보리차였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연어 샐러드와 우삼겹 덮밥을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유리창으로 조리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신뢰가 가는 곳이네요. 먼저 연어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연어는 신선함에서 두툼한 게 맛있었고 무엇보다 연어의 냄새가 나서 좋았고요. 샐러드도 양이 많아서 4명에서 먹어도 충분한 양일 것 같습니다. 연어를 계속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한 맛이 있지만 샐러드가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맛이네요. 그리고 우삼겹 덮밥이 나왔습니다. 먼저 샐러드 소스 맛은 연어 샐러드의 소스랑 같은 맛이지만 큰 새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서 새우의 식감이 육즙이 터지면서 맛있더라고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가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은 맛이네요. 다만 짜게 드시는 분들은 그냥 덮밥이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매운 덮밥을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라면과 새우 투움바 파스타를 주문을 했습니다. 바로 새우 투움바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동실한 새우가 6마리가 들어가 있었고 각종 야채가 많이 있더라고요. 투움바 소스는 로제 소스보다 약간 맵긴 하지만 로제 소스는 토마토에 생크림을 넣는 다음에 투움바는 고춧가루에 생크림을 넣어서 느끼한 맛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른들 입맛에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양념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살짝 매콤해서 중독되는 맛입니다. 그리고 라면이 나왔습니다. 숙주와 홍합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사골 베이스 육수에 얼큰하면서 깊은 짬뽕 같은 느낌이네요. 면도 쫄깃하면서 술 먹은 다음날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했고 분위기도 좋아서 양산의 데이트 장소로도 좋지만 혼밥하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연어를 좋아하시면 무조건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든든하게 한 끼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